자, 수트 1등급 수학 69번 한번 볼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이 각각,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이 복잡한 값을 구해라. 자, 쌤, f안이 이렇게 복잡하면 무조건 뭐 하라? 치환을 해라. 니를 치환할게. 자, 니는 쌤이 x로 치환하고, 니는 y로 치환할게. 자, 지금 얘는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요 놈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고, 얘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니까 같은 색깔로 할까? 얘는 일로 가고 있을 때고, 얘는 열로 가고 있을 때니까. 자, 일단 나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fx 플러스 리미트 y로 치환했으니까 y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fy의 값을 구할 거야. 그럼 결국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가 어디로 가고 있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y가 어디로 가고 있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x는 t 플러스 1을 분해 t 마이너스 1을 나는 x로 치환했죠. 그럼 자,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자. 유리함수 그리면 x축, y축, x축, y축.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아, t, y축 아니죠. t축이죠. t축. 얘는 x축. 점근선이 t는 얼마? t는 1.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1. 그 다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딜로?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결국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 x는 어디로 수렴하고 있니? 1에 아주 가깝게 수렴하고 있네. 그래서 x는 1로 수렴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y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얘는 내가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을 y로 치환했고, 자, 얘도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면, 자, 얘가 이번에는 무슨 축? t축이고, 아이고, 내가 아까 삐쳤네. 여기서 왜 이래 적었냐? 당황했다. 자, 얘가 무슨 축? 얘가 t축이고, 얘가 x축인 거지. 미안해. 자, 그럼 얘가 무슨 축? t축인 거고, 얘가 무슨 축? y축인 거지.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고 4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결국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t가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왼쪽으로 쭉 가고 있을 때 얘는 수렴하고 있네.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4로 수렴하고. 아까 미안, 전화가 와서 쌤이 당황했다. 자, 4로 수렴하는데, 얘도 그렇, 아, 왼쪽도 다시 할게. 4로 수렴하는데, 4에, 딱 4에 수렴하고 있어. 4에 약간 위쪽을 수렴하고 있어. 4의 위쪽을 수렴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나 어차피 이 함수를 볼 건데, 얘는 지금 4의 자극한이랑 극한이 달라. 정확히 확인해야 돼. 자, 얘도 아까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1로 수렴은 하고 있는데, 1의 어디로? 조금 아래로 수렴하고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얘가 아까 x가 어디로 1의 양으로 수렴하고 있고, y가 어디로 4의 x가 1의 음으로 수렴하고 있고, y가 4의 양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끝났다. fx 함수만 이제 쳐다보자. fx 함수가 1의 왼쪽에서 어디로 수렴하고 있니? 너는 2고, 4의 오른쪽에서는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3으로 수렴하고 있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5가 되겠다.